유율목이라는 뱀입니다. 또 꽃뱀 하사라는 명칭도 있죠. 꽃뱀도 독사입니다. 그 어금니 안쪽에 그 독리가 있는데 막상 물리면 치명적이라고 해요. 그런데 얘는 그 좀 일반 독사들에 비해서 겁이 많아서 먼저 잘 도망가고요. 크게 물릴 일은 없는데, 아무튼 독사니까 혹시라도 잡는 사람 있으면은 어금니 그 안쪽에 독리한테 물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. 그리고 이제 유혈모기의 위험성이 또 한 가지가 있죠. 그 어릴 때 이 뱀을 잡아다가 뭐 하드카 파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이제 목을 잡으면은 보통 뱀들이 냄새가 좀 안 좋은 냄새가 심한데 유혈무기는 유난히 아주 냄새가 너무 안 좋아요. 목을 잡으면 손에 그 이유가 유혈무기는 그 두꺼비를 잡아먹죠. 근데 두꺼비 독을 목에 저장한다고 합니다. 그 옛날에도 기억이 목 잡으면 그 흰 여드름 같은 거 뭐 그런 액체가 나왔던 거를 기억해요. 그래서 얘가 이제 저기 뭐야 두꺼비 독은 가열해도 익혀도 먹으면 사람이 죽죠. 그래서 혹시라도 이 뱀탕을 해 드실 때 그 이 꽃뱀만큼은 이 두꺼비 독을 목에 저장하니까 목을 떼서 이 두꺼비 독을 없애버리고 뱀탕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법이 아무리 그래도 뭐 뱀탕집에서 또 개인적으로 잡아다가 뱀탕 해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다른 뱀은 그 머리채로 통째로 넣어도 유혈무기는 반드시 머리를 떼서 혹시라도 해 드시면 그렇게 해 드셔야 된다. 그래서 목을 안 떼서 끓여 먹다가 뭐 구토하고 뭐 그래가지고 응급실 실려가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.